코로나19의 빠른 확산으로 병상을 구하지 못해 광주와 전남에 와서 치료를 받은 대구 지역 확진자들 중 일부가 완쾌돼 고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의료진들에게 글과 선물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다시 대구로 돌아간 시민 최태자 씨와 의료진 중 한 사람이었던 순천의료원 감염관리실장 박현정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대구 확진자들에게 병상을 내어준 한 의료원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대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늘어나면서 온 국민이 걱정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들을 데려오기도 애매하고 근데 병상은 또 부족하고 이 환자들을 어떻게 하나 확진자들을 어떻게 하나 많은 걱정이 있을 때 너도 나도 사실은 마음은 다 열고 싶지만 또 꺼려지는 게 감염증 바이러스잖아요. 근데 이 가운데 전남에 있는 순천의료원이 168개가 되는 병상을 모두 비우고 우리가 병상을 빌려주겠습니다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달 13일 기준으로 대구 지역에 61명이 추가가 됐었는데 이 가운데 경증 환자 30여 명이 순천의료원에 도착을 했고요. 도착한 경증 환자 중에 폐렴이나 좀 증상 악화가 된 두 분은 바로 전남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문 치료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 경증 환자에게 병실을 내어준 거고요. 현재까지도 순천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대구 시민이 13명이 현재 입원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순천시 관계자는 이들도 빨리 회복이 되기를 바라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때는 대구 지역 코로나 확진자들이 급증하던 시기여서 병상이 턱없이 부족해서 2주 넘게 자가격리를 하던 중에 차로 2시간이나 떨어진 순천의료원을 찾게 된 겁니다. 그곳에서 완치 판정을 받은 대구 시민 최태자 씨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대구에는 검사를 잘 안 해줘요. 환자가 너무 밀려서 너무 많아 급하는 환자가 너무 많아가. 그래서 대구에는 병원이 안 받아주니까 집에 그냥 있었죠. 집에 그냥 있는데 순천에 자리가 있는데 갈래요? 대구시청에서 집에 안 만나서도 검사 언제 해줄지 모른다. 그러면 끝도 없이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센터에 입소하든지 또 병원을 가든지 해야 검사가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언제 검사 받을지도 모르고 끝도 없이 대구에서는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순천까지 이렇게 낯선 지역에 가게 된 건데 입원하던 날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순천의료원에 딱 들어갈 때 최태자 씨 눈에 딱 보였던 게 뭐 전남 지사, 순천 시장, 뭐 그리고 뭐 동장님들, 통장님들 쭉 나와가지고 현수막 들고 환영 인사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른 쾌유를 빕니다. 순천 시민이 응원합니다라는 이 플래카드를 보고 있는데 너무 이제 감동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사실 영호남에서 그 해묵은 감정 싸움 같은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이번에 싹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반성도 하게 되면서 저렇게 손을 흔들고 있는데 이 최태자 씨는 자신은 이제 약간 고개를 숙이면서 손을 흔들 수밖에 없었다. 눈물이 왈칵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진짜 저렇게 막 환영해주면 뭐 아파서 지금 검사도 못 받고 있는데 되게 고마웠을 것 같습니다. 그 입원에 있는 내내 또 굉장히 세심하게 살펴주셨다면서요. 이분은 병원에 갔는데 검사를 하는 데만도 한 10가지 가까이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의료진들이 하도 친절하고 너무 작은 것까지 배려를 해주는 바람에 너무 감동했던 것 같고요. 식사를 기다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 이해 갑니다. 저도 순천시청 가가지고 강의하고 그 인근에서 음식 먹어봤는데 정말 지금도 먹고 싶거든요. 네. 순천 음식 굉장히 맛있어요. 그 지역은 정말 맛있죠. 그러니까 이분 식사를 기다렸대요. 아파서 가신 분이 밥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식사할 때 되면 쪽지가 붙어서 오는데 그 쪽지에 기부한 분들 이제 아마 이름들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분 퇴원하는 날 행사를 하는데 오기 싫을 정도로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본인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여행을 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너무나 그 여행이라면 그 병원에 있는 그 기간이 너무 행복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심하게 잘 보살펴줬으면 환자가 퇴원하기 싫다고 하셨을까 싶습니다. 최태자 씨의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순천의료원 박현정 감염관리실장의 목소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꼭 싫을 정도로 고맙고 감사해가요. 살고 싶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어딨나 세상에. 진짜 오기 싫었어요. 눈물 났어요.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분들. 병원이 아니고 나는 또 여행 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이
때부터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다들 이제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가셔가지고 이제 저희도 되게 좀 뿌듯하고 그랬습니다. 네. 사건 반장에서는 이렇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면 저희 프로그램에 추천이나 제보해 주시면 함께 사는 세상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